쌤도 군대 갔을 때그 쫄따구 때는 진짜 여기가 생지옥이더라고. 너무 길었잖아, 그때 복무기간도. 요즘 복무기간이 얼마예요? 복무기간 얼마예요? 1년. 1년 6개월? 18개월로 지금 뭐 줄인다 그러는 거죠. 18개월이면 거의 뭐 캠프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때는 2년 6개월이었잖아. 거의 뭐한 세상 다 살고 나와, 늙어서 나와요. 2년 6개월 엄청난 애들아. 쫄따구 생활만 한 1년 넘게 한것 같아. 특히나 나는 군번이 꼬여가지고 내 밑에 막내가 한 4개월인가 있다 들어오는 바람에 막내 생활만 한 4개월 했네. 그때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많이 민주화돼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 남학생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뭐 휴대폰도 사용하고 그런다면서.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 그죠? 그때는 구타가 그렇게 심했어.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맞았어요. 자다가 맞고 일어나서 뭐 워커 닦다 맞고 뭐 빨래하다 맞고. 무렇게 사람을 맨날 매주 한 따까리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지옥이나 다름없었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좁혔나 몰라. 야, 나는 있잖아, 엄정화가 10대 가수 안 됐다고 맞아본 적도 있어. 또라이 아니냐고. 엄정화가 10대 가수가 안 됐는데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전 중대원을 다 머리를 박게 하는 거야. 치약 뚜껑에다가. 머리 빵꾸나요. 치약 뚜껑에 다 머리 박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는 고참이 머리통을 목카바로 톡톡 차는 거야. 일어나서 이병 윤성 그랬더니, 야, 엄정화가 10대 가수 안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지? 봐가.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전 중대원을 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160명을 다 줄을 세워놨어. MBC에 항의 전화하라고. 근데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 소위 배웠다는 놈이 MBC에다 전화를 해서 엄정화가 10대 가수가 안 됐냐면서 항의 전화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내가 그 장면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네. 아, 나 이거 비극적이지 않냐? 근데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관료제 속에서. 나도 고참이 되잖아. 병장이 됐어. 말년 병장 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대하기 싫더라고. 아, 여기가 천국이야. 진짜 말뚝 박을까 내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너무 좋아 여기가.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탁 하잖아? 그러면 세 명이 달려와요. 담배, 라이터, 재떨이. 촤. 야, 리모컨. 이병 리모컨. 야, MBC 좀 들어봐라. 거의 뭐 신이야, 신. 모두가 나만 바라봐. 전부 다. 내가 목욕탕에 반스만 입고 막 뛰어가잖아? 그러면 한두명 쫓아와요. 비누, 수건 막 들고. 막 쫓아와. 목욕탕 딱 들어가면 막 상병 나부랭이들 막 목욕하고 있다가 다 일어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같이 목욕해. 아닙니다, 저희 다 했습니다. 다 일어나. 혼자 풀장처럼 샤. 자. 밖에 애들 기다리고 수건 들고 이렇게. 거의 뭐. 나는 뭐 애들을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문명이니 뭐 사람을 이렇게 타격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미개한 짓이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얘들아. 사람 왜 때려? 좀약 올리거나 그런 건 있었죠. 그런 것도 인권 침해라면 침해인데, 이제 요즘 군대에서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고참이었던 거야. 사실은. 선임 같은 고참이 어딨어? 조금 놀리는 거지. 야, 천장에 붙어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붙어 있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벽을 탄다든가 막 그러고 있는 거지. 어허, 빨리 안 올라가. 난 쫄따구 때문에 한 10분씩 붙어 있고 그랬어. 올라와서 좀 쉬고 있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걔도 웃고 나도 웃고 뭐 이런 정도. 근데 말년에 제대를 한 한 달 정도 남겨뒀을 시점이에요. 아,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하고 싶어 죽겠더라고. 여기 못 있겠는 거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웬 쫄따구 하나가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명 고문관이라고 하죠. 이 말귀 잘못 알아듣는 애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관심사병? 그런 정도인데. 얘는 관심사병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 병무청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애들은 군대를 보내면 안 돼. 얘는 공익근무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말 조심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소심하거나 뭐 심리적으로 뭐 우울감에 빠졌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지 그걸? 지능 자체가, 말이 조심스럽네. 지능 자체가 많이 낮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실제 사실이니까. 이게 지능이 많이 낮아서 이게 대화나 이런 게잘안 돼. 그래서 뭔가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이게. 모두가 다 생명의 위협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걔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초소에서 보초를 서다가 그냥 똥 마려면 똥을 싸버려 거기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너무 막강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냥 똥이 마려면 똥은 거기서 싸버려. 나만 본 게 아니야. 그 행정부 안에서 이제 초소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그 카메라로 CCTV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만 본 게 여러 명이 전부 다 어 하는데 그냥 뭐 말릴 틈도 없어. 그냥 확 내리고 싸버리는데 야 진짜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이거 진짜 이건 병무청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뭐 누구 뭐 정치인 아들 재벌 아들은 뭐 피부병이 뭐 이래서 안 오고 뭐 허리가 아파서 안 오고 뭐 이런다는데 어 이거 얘가 왜 군대를 와 있는 거야? 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하루는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러 갔어요. 벌써 위협적이잖아 이게. 근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웬만하면 이제 말년 병장들은 열애를 시켜줍니다. 다 빼주죠. 그 부대 입장에서도 얼마 뒤면 민간인 되는데 혹시 다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고. 그러니까 빼주고 또 말년 병장들은 늘 어디가 아파요. 뭐 무릎이 뭐 이러면 이제 중대장이 알았어 열애 뭐 이렇게 해주거든. 근데 그날따라 이제 중대장님이 계속 조르는 거야. 이 수류탄 투척 경험이 있는 고참이 없으니까 네가 나가서 이거 좀 조교 좀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수류탄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한번 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따라 나섰네. 나서서 이제 조교를 하러 갔는데 이게 수류탄 투척장에서는 사고가 날 수가 없어 얘들아. 너무 단순한 동작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실제로 저수지에다 던질 때까지 한 8시간을 계속 같은 동작만 반복하거든. 이게 세 동작밖에 없어. 이게 잘만 가르치면 뭐 침팬치나 이런 정도도 이게 수행이 가능한 정도야. 안전핀 제거, 투척 준비, 투척 요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른 할 게 없어. 그 모유 수류탄이 있잖아요. 가짜 수류탄. 수류탄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걸로 한 8시간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지. 안전핀 제거, 투척 준비, 투척 요것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고가 날 일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12사로 중에 맨 마지막 끝에 사로에 서가지고 애들 들어오면 이제 수류탄 교부하고 먼저 시범 한번 보인 다음에 안전핀 제거, 투척 준비, 투척 이거 하는 거예요. 쭉 하는데 걔가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일단 약간 싸긴 했어. 근데 뭐 그래도 뭐 이걸 못하랴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와서 입영 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류탄을 줬지. 한 손에 딱 줬어. 안전핀 제거하니까 안전핀 뽑았어. 이 안전핀 뽑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손에 쥐고 있는 손잡이 레버가 있어. 요걸 이제 손에서 딱 놓으면 레버가 딱 제껴지면서 한 3, 4초 있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지. 요즘 수류탄은 개량이 잘 돼서 뭐 옛날에는 뭐 엎드려 그러면 살고 그러는데 요즘은 엎드리면 작살나요. 예, 없어져, 없어져. 예. 그냥 뭐 파편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요, 사람이. 그 정도야. 굉장히 파괴력이 높아졌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터지니까 사각이 있으니까 이제 엎드려서 뭐 그랬는데 요즘은 각도 굉장히 넓은 데다가 이렇게 한번 터지고 알갱이가 위로 평 올라가서 아래로 한번 또 터져요. 이렇게 팡 이렇게 엎드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류탄을 주고서 안전핀 제거해서 안전핀 뽑았어. 근데 갑자기 손을 흔드는 거예요. 손을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윤병장님? 거기서 윤병장님 왜 나와? 당시에 내 그 머릿속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아노미를 넘어서서 그 기절하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눈앞에서 수류탄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죽었구나. 아, 죽음이라는 걸, 그 죽음의 공포라는 걸 내 생에 가장 근접해서 느껴본 것 같아. 눈앞에서 수류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 죽었구나. 이 새끼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너무 위협적이었어.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살려고 그랬는지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를 살리려고 나한테 그렇게 침착함을 준 것 같아. 순간적으로. 포기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침착해졌어 내 스스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내가 물어봤어 걔한테. 왜? 윤병장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 그냥 흔들면서 뭐라 하냐면 저 왼손잡인데요? 이러는 거야. 자기는 왼손잡이래.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안전핀은 뽑아서 왼손에 꼬다리를 쥐고 있고 오른손을 흔들면서 자기는 왼손잡이라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야, 진짜 등골에 땀은 막 줄줄 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침착했는지 몰라. 얘들아,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침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아유, 그럼 나한테 주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걔 손을 잡았어. 손을 잡고 같이 얼마나 흔드는지. 둘이 황량한데 둘이. 근데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두 손을 잡고서 내가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옆에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보는데 누가 도와줘? 어? 전부 다 스물스물 다 뒤로 도망가서 언덕 위로 다 올라가고 황량한데 겨울에 찬바람 부는데 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걸 빼내려고 이 수리사를 내가 빼내야 되잖아. 이러다 톡 떨어지면 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얘가 또 오늘 얼마나 또 세게 주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깍지를 껴가지고 수류탄을 빼내려고 막 깍지를 껴서 막 흔들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이거를 빼내는데 내 손에 거의 다 들어왔어.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 손가락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딸깍 하는 거예요. 레버가 딱 제껴지는 느낌 팍 나. 나는 있잖아 살면서 뭔가를 그렇게 멀리 던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 손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잡고서는 진짜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야, 유현진 이런 애들은 그건 공도 아니야. 한 시속 한 200은 나왔을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한 점이 되면서 촥 이렇게 저수지를 넘어갔어. 그 넓은 저수지를 넘어가서 공중에서 터졌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막 폭발음이 들리고 이제 막 다 엎드리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일어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폭력적인 인간인지 몰랐어. 난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나도 모르게 발길질이 나가더라고. 이 새끼 죽여버려.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말해서 막 그냥 막 워커빨 나가더라고. 뭐 중대장이 와 막 뛰어와가지고 말리고 애 죽겠다고. 너라고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이제 뻥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거든. 일어났는데 여기가 새카매졌어. 이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여기 근육이랑 CP줄이 다 찢어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새카매졌더라고.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그러니까 온 긴장을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던지니까 이게 막 다 찢어진 거야 근육이. 그래서 여기가 다 시퍼렇게 붕대감고 제대했어요 내가 그 이후로. 아,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걔 영창 갔잖아 그래서. 어? 내가 간 게 아니라 수류탄 투척장에서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구타가 군법상에 허용이 됐어. 왜냐면 거기는 야차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허튼 투척하면 그냥 바로 기사들이 날아가야 돼. 상급자에 의해서. 아, 그렇잖아. 그 예를 들면 아무리 모의 수류탄 장난감 수류탄이라도 훈련하면서 막 꼭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막 굴리고 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뒤통수 날아가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새끼야 이렇게. 아무리 장난감이라도 이빨 보이면 다 죽는 거야. 어? 전부 다 입 꼭 다물고 전부 다 이것만 하는 거야. 어? 에, 그래서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 아이 불쌍하네요. 그 뒤로도 내가 사실 누가 불쌍해 이 시대가 불쌍하지. 그 뒤로도 걔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 KT 소총에 그 이 실탄 장전한 상태로 윤병장 진짜 니네 이 느낌을 니네는 못 느낄 거다 아마. 여기가 구멍이 난 것 같아. 야, 실탄이 장전이 안 돼 있을 때도 이게 총구는 늘 하늘 방향, 이게 군대에서는 늘 중요한 거거든. 근데 실탄을 이 새끼가 챙겨놓고서 이게 뭐야. 옛날 총들처럼 막 땅야 땅야가 아니야. 요즘 연사로 해놓으면 막 후루룩 나가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어? 진짜 거기를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자다가도 막 뭔가 얘가 뭘 터뜨릴 것 같고 막 잠도 안 와, 잠도 안 와.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 내가 나중에 제대를 하고 들은 소식인데 얘도 병장 말년 제대를 했대요. 에? 이 관료제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아니 웬만하면 사람을 안 잘라. 누굴 죽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도 일병되고 상병되고 병장돼서 제대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대단한 조직입니다. 대단한 조직. 에.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진짜 뭐 좋다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뜻도 되고 어떻게 보면 참 개개인의 어떤 이런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또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직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갑자기.
수류탄 소리가 문실장도 일부러 한 거지. 안정성. 조직이 안정적이다.